미국 극장가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독립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대학생활 중에 우연히 관련 기사를 접하고 한국행을 결심하게 됐다는 미국인 감독의 다큐멘터리인데요. 베이비 박스 설치로 존경과 질타를 동시에 받고 있는 이종락 목사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화 드롭박스입니다. Hundreds of unwanted babies are abandoned on the streets of Seoul, South Korea every year. The tragic loss of life moved a pastor said to set up a way for saving unwanted babies. 밤새 잠을 설치다 딩동 소리에 달려나가는 이종락 목사. 그는 오늘도 한 아이의 고귀한 생명을 구해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데요. 애가 대문 밖에 상자에 들어온 아이였어. 추울 때. 부부가 버려진 아이들을 돌본다는 소문이 돌자 누군가 그 집 앞에 아기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생각이 이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 대문 앞에서 사체가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깊은 밤에 맡겨지는 작은 생명. 그 불씨를 살리고자 만든 베이비 박스.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아이가 안 들을 줄 알았어요. 놀랍게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1,000명의 아이들이 이 상자에 버려졌습니다. 이 드롭박스가 있기 전에는 이게 수면 위로 안 올라왔다는 거죠. 베이비박스가 생겨난 이후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작은 관심조차 주지 않고 지금 현재 베이비박스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남겨놓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감추기에 급급하죠. 실제로 기를 수 있는 엄마들이라든가 부모도 아이들을 유기하게 된다. 유기를 조정하게 되면 과연 그 아이들의 인권이나 생명 보호가 되겠느냐.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게 만드는 이 영화. 한 교회 앞에 설치된 베이비 박스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담았는데요. 그때는 베이비 박스라는 걸 생각을 못했고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6년 전 체코의 베이비 박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힌트를 얻게 되었고 이종락 목사의 이야기는 미국에 사는 브라이언 아이비 감독에게 전해졌죠. I went to Korea back in December 2011 to make a documentary film about a man who is saving Korean babies.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감독과 친구들이 바다를 건너 만든 이 작품은 이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약 20개 나라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 박스의 존재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역설합니다. 10대 아이들이 60% 그러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아이들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곳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저마다의 사정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의 품을 빼앗긴 아이들. 베이비 박스는 생명 보호. 태어난 생명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이 나라. 그런 법을 도입하면 베이비 박스가 없어야 되죠. 그건 나는 원하고 싶어요. 이 작은 상자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없어도 되는 그날이 꼭 오기를 바라봅니다.